지구와 달 우리의 지구예요. 지구를 배우는 거야. 봅시다. 지구와 달의 모양을 비교하나 보죠. 지구의 모양, 달의 모양. 둘 다 둥글죠. 바다, 요것은 파란 건 바다겠죠. 그죠? 그 다음에 구름을 피해서, 그지? 요것은 육지겠네요. 이거, 사우디아라비아네요. 그죠? 그죠? 바다, 육지, 구름을 관찰할 수 있고요. 그렇고, 구름이 있는 곳은 하얗게 보여요. 달이에요. 둥근 모양이에요. 밝은 부분이 있고요. 그죠? 밝은 부분이 있고요.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구름이 없어요. 옛날 사람들이 이 지구에 대한 생각은 지구가 편평한 모양이라고 생각했어요. 한쪽으로 계속 나가다 보면 낭떠러지로 떨어진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코끼리나 뱀 같은 동물이 땅을 떠받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공통점은 둘 다 둥근 모양이죠.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죠. 지구에서는 육지 바다 구름을 볼 수 있고요. 달은 구름이 없어요. 지구의 표면을 보도록 하자. 지구의 지형이에요. 지형. 땅 지자의 모양 형자예요. 땅과 관련된 지형은 땅의 모양이 산인 곳이 있고 평평한 들이 있을 수도 있고 골짜기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산과 그지? 여기가 골짜기고 이것은 산이고 이것은 들이 될 거예요. 그죠? 물과 관련된 거는 바다가 있을 거고요. 강이 있을 거고요. 호수도 있을 거고요. 계곡도 있겠고 폭포도 있을 거예요. 바다 속 지형에도 바다에도 똑같아요. 바다에도 물속에 바닷물 속에 산이 있을 수 있고 골짜기가 있을 수도 있고 평평한 곳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바닷속에도 있어요. 육지와 바닷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죠?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평평한 곳도 있어요. 그죠? 맞아요? 지구의 표면은 이런 것, 산들, 강, 바다, 호수 이런 게 있고요. 바닷속 지형은 땅 위랑 지표랑 비슷해요. 알았죠? 자, 지구와 둥근 증거를 보도록 할게요. 이 한 방향으로 계속 가면 다시 그쪽으로 한 바퀴를 돌 수 있죠. 월식 때, 월식이 뭐야? 일단 월식은요, 우리가 볼 때 달이, 달의 모양이 달이 이렇게 점점 없어졌다가 생기는 그런 현상을 월식이라고 그래요. 일식은 태양, 이게 태양이면 태양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말은 뭐겠어? 지금 존재하는 건 태양, 지구, 달이야. 빛은 누가 줘? 태양이 주겠지. 그지? 그러면 달에 생긴 그림자는 누구 그림자일까요? 지구겠지. 태양은 절대 아니지. 그지? 월식은 지구가 가리는 거야, 지구가. 일식은? 달이 가리는 거야. 달이 가리는 거야. 쉽지? 그럼 위치를 상상할 수 있겠지? 월식 때 이 그림자가 생기잖아. 그지? 동그랗게. 이거 지구의 그림자란 말이야. 그렇죠. 달에 비친 지구의 그림자가 둥글잖아요. 그래서 알 수가 있어요. 또 높은 곳에 올라가면 더 멀리 보인대요. 자, 만약에 지구가 이렇게 평평하다고 쳐보자. 그러면 우리 요 정도 높이에 있어도 저기 끝까지 보여야 되지. 근데 안 보이더라 이거지. 시력만 받쳐준다면, 그지? 아주 겁나게 좋은 망원경만 끼고 있다면 저기 끝이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안 보여. 왜 그래? 지구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죠. 둥글기 때문에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높이 올라, 만약에 평평한 곳이면 멀리가 보여야 되고, 만약에 둥글면 높은 곳에 올라가면, 낮은 곳에 있으면 여기까지만 보이겠지? 높은 곳에 올라가면, 여기 올라가면. 더 멀리 보이겠지? 그지? 더 멀리 보이는 게, 그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더 멀리 보이는 건 지구가 둥글다라는 거야. 평평하면 보이는 곳은 원래 같아야 돼요. 그죠? 항구로 들어오는 배는 돛대부터 보여요. 항구로 들어오는 배는. 저기, 우리는 여기 육지에 있어. 육지에서 이렇게 쳐다봐. 눈으로 이렇게 쳐다봐. 여기는 육지고 저긴 바다야. 저기 해가 지는 수평선이 보이겠지, 수평선. 그지? 수평선이 보일 거야. 수평선에 배가 나타나겠지, 점으로 나타나겠지, 일단. 그지? 뭐부터 나타나야 돼? 평평하면 원래 다 보여야 되지, 배 바닥까지. 근데 웃긴 게, 그 돛단배면 만약에 이렇게 생긴 돛단배면, 그지? 돛단배면 여기서부터 보인다 이거지. 돛대, 이게 돛대 아니야, 그지? 돛대부터 여기서부터 보이다가 요만큼 보이다가 요만큼 보이다가 이렇게 보여. 이렇게 보이는 이유가 왜 그러냐?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평평하면 배 전체가 보여야 돼요. 크기만 작을 뿐인데. 자,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 보면 둥그라요. 지구의 표면은 크게 육지랑 바다로 되어 있고요. 바다가 지표면의 70%에 육지는 30%겠네요. 그죠? 육지와 바다 속에는 여러 가지 모양의 높고 낮은 지형으로 있어요. 지구의 표면은 울퉁불퉁해요. 육지에서 가장 높은 산은 8,848m예요. 바다에서 가장 깊은 해구의 깊이는 11,000이에요, 11,000. 마리아나 해구예요. 바다의 계곡이라고 보면 될 거야. 봐봐, 이렇게 지구가 있다. 가장 높은 산은 뭐라고? 8,000m짜리고, 여기는 바다야, 여기는 바다야. 여기는 바다야. 바다인데 해구는 이렇게 계곡, 아주 깊은 계곡을 얘기해. 그지? 여기가 마리아나 해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깊이가 얼마라는 거야? 11,000m라는 거예요. 이 산을 댕강 잘라서 여기다 넣어도 많이 남는다라는 거지. 3,000m가 남는다라는 거지. 그지? 지구 표면에서 가장 높은 구간과 가장 낮은 곳의 차이는 20km지만, 지구의 반지름, 이 중심에서 그지 여기까지의 길이가 6,400km래요. 이것과 이것의 차이는 20km래요. 20km. 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르게 하면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야. 20km. 이거랑 더해야 되겠지? 이것과 이것을 더하면은 20km 정도 되잖아요. 그죠? 대충. 더하면, 이것과 이것을 더하면 더해야 되겠지? 차이는, 그지? 맞아? 맞잖아요. 그죠? 그다음 보자. 지구를 둘러싼 공기가 든 풍선이 보이고요. 공기에서 새들도 날아다니고요. 공기로 생물이 살아가죠. 식물도 살아가고 동물도 살아가고. 그죠? 공기 느껴보기. 고무풍선을 불면 풍선 안에 공기가 들어가서 부풀어 오르죠. 비닐봉지에 공기를 담으면 부풀어 오르죠. 부푼 고무풍선 비닐봉지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공기가 들어있어요. 공기는 차지하는 공간이 담는 그 공기가 차지하는 공간은 담는 그릇 모양과 같죠. 우리 기체, 액체, 고체 배울 때, 그지? 1학기 때 배웠었죠. 그죠?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죠. 액체랑 기체는. 그죠? 공기가 공간을 차지 않는다면 고무풍선은 부풀어 오르지 않을 거예요.
지구가 둘러싸여 있는 공기는 우리에게 이로움을 줘요.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죠. 하늘을 날 수 있게 해주죠. 또 바람이 불게 해주죠. 비나 눈이 내리게 해줘요. 또 우주에서 오는 해로운 물질을 막아줘요. 일단은 자외선이라는 게 있어요. 자외선 피부에 닿으면은 피부 암 걸리죠. 그래서 엄마들 선크림 이런 거 바르죠. 뭐가 걸린다고요? 피부 암. 눈에 많이 보면은 백내장. 알겠죠? 또 식물은 뭐라고요? 엽록소가 파괴돼요. 우리 나뭇잎의 가을에 녹색이었던 게 엽록소가 파괴되면 죽으면 낙엽이 지잖아요. 누렇게 변하잖아요. 그죠? 식물이 죽어요. 그거를 누가 막아줘? 공기가 막아줘요. 그죠? 구름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공기가 상승해서 만들어져요. 공기가 위로 상승하면은 뭐가 만들어져요? 구름이 만들어져. 위로 공기가 이동하는, 공기가 이동하는 게 뭐예요? 바람이죠? 그죠? 그래서 바람 중요하죠. 공기를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짧은 거리는 걸어 다닐 거예요. 또 이런 전기, 물, 에너지 이런 거를 절약할 거예요. 지구의 주위는 뭐로 둘러싸여 있어요? 공기로. 공기는 생물이, 동물과 식물이 숨을 쉬게 할 수 있어요. 알겠죠? 공기가 있다는 점을 아는 방법은 바람개비를 돌려보면 알아요. 이거 쓸 줄 알아야 되겠네. 그죠? 또 연을 날려볼 거예요. 또 스치는 바람을 느껴볼 거예요. 달리는. 우리 100m 달리다 보면 막 바람을 가르고 막 달리지? 그지? 대단하죠? 되게 빠른 것처럼 느껴지죠? 자, 파란 하늘하고 붉은 노을을 볼게요. 햇빛이 공기와 부딪혀서 사방으로 흩어질 때, 한낮에 맑은 하늘에서는 햇빛의 여러 가지 색깔, 이 빛의 여러 가지 색깔 중에서 파란빛이 더 많이 나죠. 그죠? 더 많이 흩어진대요. 원래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색깔 중에서 그지? 그 파란빛이 많이 작용해서 그렇대요. 얘가 진짜 파란 거는 아니에요. 빛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태양의 고도가 낮은 아침에는 파란빛은 다 흩어지고 붉은빛만 대기층을 통과해서 그죠? 붉은빛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파란빛이 그지? 그래서 빨갛게 보이고 파랗게 보이는구나. 여기는 왜 독도가 나왔지? 독도는요, 동도랑 서도가 있어요. 그 밖에 섬으로 72개인가? 화산 분출로 굳어져서 만들어진 화산섬이에요, 독도는. 70 몇 개였지? 72? 77? 78? 헷갈린다. 까먹었다. 독도는 일단 큰 섬이 두 개로 되어 있어. 동쪽에 있는 동도, 서쪽에 있는 서도가 있을 거예요. 동도랑 서도의 위치가 그치 수치로 표현됐네요. 독도, 동도랑 서도. 합해서 89개요. 알겠죠? 89개, 응? 독도랑 동도 서도를 빼면 몇 개예요? 80? 87개야.
89라고 되어 있었지? 더하시면 돼요. 그지? 이것은 뭐예요? 89. 이 정도 하고, 달 사진 한번 볼까요? 달 사진은 원장님 거에도 6학년 과학이 아니고 5학년 과학이구나. 옛날에 했던 거 이거 배운 거지. 그쵸? 되게 잘 그랬죠? 옛날에 했던 거는 2012년도에 했던 거네. 지구와 달 뭐예요? 지구는 물과 공기랑 알맞은 온도로 되어 있죠. 그죠? 생물이 살수 있고요. 달에는 물, 공기가 없어요. 거의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거의 없다라는 건 뭐예요? 눈곱만 치는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내가 이 달이 지구가 둥글다는 증거예요. 자. 그죠? 아까 얘기했던 거야. 높은 곳에 올라가면 더 멀리 보여요. 그죠? 얘가 더 멀리 보고 있죠? 위에 있는 애가. 그지? 맞아? 그렇게 보이겠죠? 달 숙제예요. 지금 보면 여기 있는 게 달이 움직이고 있죠? 날짜별로 보여주는 거야. 이건 다른 사진이죠? 달이 보이죠? 밑에 보여요? 보여요? 점점 커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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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달이 됐죠? 그죠? 보름달로 가죠.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한 사진이에요. 달의 모양. 어때요? 잘 보이죠? 뭐 우리 달 뭐라 그랬어요? 밝은 부분하고 어두운 부분으로 돼 있어요. 정신 차려.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완전 똑같아. 그죠? 그래서 달 이름들도 나중에 다 배울 거예요. 이런 거 숙제로 내줘요, 학교에서. 날짜별로 해서 달 관찰해서 써야 돼요. 여기 보면 날짜가 다 틀리잖아요. 2014년 4월 2일이죠. 그 밑에 사진은 뭐겠어요? 4월 2일이었으니까 이건 4월 3일 뜨겠죠? 그죠? 맞아요? 21시에 달이 어디 있다라는 거야? 지금 쟤인가요? 그지? 이 모양이지, 그지? 밑에 보이지? 살짝, 그지? 요 모양이란 말이야. 이거를 써줘야 된단 말이야. 요 아파트 그려놓고, 그지? 해줘야 돼요. 달몇 시에 어디 있는지 그거 해야 돼. 이거 숙제야. 학교 숙제, 학교 숙제. 되게 골 때려. 지금 달이 날마다 이쪽으로
지금 날마다 10시에 찍은 거지, 그지? 점점 어디로 가? 일로 가지? 그죠? 일로는 저쪽이 뭐야? 이 S가 뭐지? 남쪽이죠. 아, 얘네들 씨 영어 시간에 뭐 했어? 이거는 E, W, 웨스트, 이스트. 참, 에휴. 자, 일단은 문제 풉시다.